오늘 뭔가 어젠가 재밌는 걸 봐가지고 저거 피지컬 팩 이게 뭐냐면 피지컬 지리는 성님 누이들이 이제 100명이 모여서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 만약 내가 저기 나가면 우승할 가능성은 일단 처음 게임이 그거거든요. 여기 뭔가 살짝 좀 네모난 바둑판 같은 게 있어. 매달리는 거야 막 여기 이런 막 매달려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그 다음 게임이 그거거든요. 이제 여기 공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두 명이서 와와 공을 먼저 차지하고 1분이었나 1분 반이었나 아무튼 그 시간 안에 공을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만약 내가 저기 나가면 일단은 바둑판 매달리기 우승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하는 것이 에이전트 H 나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 웅성웅성 뭐 어? 저런 놈이 에이전트 H님을 막 이러는 거지. 딱 이제 문이 열리고 나서 H님이 막 여기서 옆으로 몸통박치기를 싹할 거야. 그러면 난 이제 달려가면서 뒤로 쓱 빠지는 거지. 뒤로 싹 빠져서 그러면 쓱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? 딱 넘어지시겠지. 이제 몸통박치기를 피했으니까 넘어지죠. 그럼 이제 난이 에이전트 H님은 폴짝 점프를 하고 이제 빨리 가, 공으로. 공으로 빨리 가. 공으로 빨리 간 다음에 공을 잡아. 일단 막 달려. 막 달려. 한 20초에서 10초 동안 막 달려. 근데 그러고 잡혀. 한 20초 지나서 바로 콩벌레 맨다. 여기에 공을 넣고 이제 몸을 웅크리고, 몸을 웅크리고. 이제 에이전트 H님이 뺏으러 오겠죠? 공벌레 메타로 끝까지 가는 거야. 엄금진 우승 딱 뜨면 이제 테이크 다운 해가지고 엄금진 우승 뭐 제가 모자란 탓이지.